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최종안 발표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충북과 충남, 경북이 국토를 동서로 잇는 횡단철도 구축을 정부에 공동 건의했습니다. 민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과 충남, 경북 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반영을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충남 서산 천안을 거쳐 충북 청주 괴산을 지나 경북 문경 울진을 잇는 사업입니다. 3개 시도 12개 시군을 관통하는 322.4km 철도망 구축에 6조 152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새 자치단체는 그동안 국가철도가 남북축 위주였다면서 균형 발전을 위해 낙후된 동서축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나가는 지역에 도시는 많이 있는데 그 도시마다 보니까 전부 다 최고로 좀 낙후된 저발전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철도 노선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초안에는 장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추가 검토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640만 경북도민과 우리 160만 충북도민, 또 220만 충남도민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 반영에 힘을 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토부 장관 새로 이제 임명이 되셨으니 한번 뵙고 우리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와 음성군의 중부내륙선 지선 반영 요구에 이어 동서횡단철도까지 충북이 그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은 과제를 셋이나 떠안게 된 가운데 이제 정부의 최종 발표는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